신하고. 네, 저기 진짜 맛있어. 오,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다. 다들 친해, 엄청 친해져서 나갈 것 같아. 남자분들. 그런가? 선생님 결혼식 때 축하해 주세요. 오, 진짜요? 다 내 거야, 축하. 완전 좋겠다. 아, 그래요? 제가 축하드릴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모님한테는. 왜? 왜죠? 왜죠? 친구가 되어서.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아, 나 지금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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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멀리 갔어. 아, 그냥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나는 저걸. 제가 잘하는 것들은 조용해. 아, 진짜 이런 술 진짜 오랜만에 먹어. 진짜. 춘천에서 이런 식으로 다 먹고. 맛있었어. 제가 닭갈비도 갖고 왔었지. 몰랐어. 막국수에 닭갈비, 이야. 저희 혹시 맛있겠다, 진짜. 어떻게 사시는 게 맛있는지 저는 약간 제 방법대로 해볼게요. 아. 아, 이것도 정중하게 물어봐야 되나? 예, 이봐라. 어, 난 좋은 것 같은데. 물어보고. 난 좋아도 되나? 어느 줄 거예요? 이거랄까? 마카로니요? 이거 싸면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아, 답답하다. 너 약간 날이구나. 세포의 날. 아이고, 뭐래죠? 와. 진짜 처음이다, 처음. 맛있겠다. 진짜 맛있구나. 맛있어, 맛있어. 맞아. 제대로 된 밥이 저 때가 처음인 것 같아. 나는 진짜 우리 좋은 것 같아, 진짜. 어떤 것 때문에? 약간 삶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아, 좋다. 너무 행복한데요?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진짜 잘 먹었어요. 네, 제가 뭘 막 하지 않아도 같이 편하게 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재밌는. 드셔도 돼요? 그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오시는 면도 조심스러운데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셔서 약간 적당히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지는 온돌처럼 그런 게 딱 좋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멘트 준비 오기 싸서 왜 나 공격해요? 오늘? 둘이 자리를 왔어요? 자리를 좀 없죠?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저런 질문을 했어? 아, 질문이 수 있어요. 저요? 짝사랑했던 사람들보다 더 빠져있다. 고금다반이다. 너도 멘트 준비해오니? 오, 진짜? 여기서 바꾼 거야. 야, 잘한네. 이쪽은 진짜 솔로 날아와서 진짜 좋은 시간. 진짜. 두 분이나 저를 불러주셨네요. 네, 아, 그러네요. 오늘 하루만. 근데 저는 그 뭐지? 바깥에서 저녁, 아니 밥 먹는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네. 할 수 있다. 네. 잠깐 조금 피곤만 주고. 보통은 저렇게 먼저 태워드려. 담요 좋네. 네, 담요는 오, 담요. 핑크색이네. 그렇네, 핑크네. 준비해 오신 건가? 어, 뒤에 핑크 쿠션인데? 어, 쿠션 핑크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게 그러면 집에서 잘 써야죠. 제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성분을 위해서 산 거네요. 쇼핑을 했으니까. 아쉬웠을 것 같아. 아니, 뭐 그쵸.
기분 좋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봤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 껌이랑 비타민, 그 비타민이랑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골랐죠. 그래도 선생님이 네. 데이터북을 써줘서 네. 마지막 날. 걱정 없이 그냥 쓰 걱정 왜 이래?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을 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뭐, 여기 오실 신사 오실 때 어떻게 너 왜 이렇게 말 많이 했지? 옆터미널에서 내려서 아 피곤했어? 피곤했어? 같이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오 약속인가? 네. 그런 걸 떠나서 방송 네.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가는 길인데 굳이 뭘 떠나 굳이? 아이 지가 어색하니까 괜히 전용적으로 어색하니까 저기 되게 대박 자연스럽게 딱 꺼내버리네 사정사태 아 그 기사 주인공이 아니 기사 주인공이었어 뭐 먹었을 거 아, 진짜 회 드셨어요? 회 먹었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다 운동이에요 조심하세요 너무 맛있겠다 고기가 없어서 저기 봤던 거 같은데 그냥 또 바꾼 거요 아 삼겹살 아 맞다 수육 같이 나와 아 우와 맞아 맞아 와 어떻게 저게 골랐어? 나도 기억이 안 나. 여기인가? 근데 옆에서 먹던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했던 거 같아. 아 진짜? 아저씨들이 아니, 아니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야야야 그냥 야 잘 바꿔줘. 여기가 더 잘 바꿔줘. 왜 형이 저기 앉아? 그러니까. 잘못했네. 이런 기회 언제 있을까 싶네요. 뭔가 왜야? 지켜보고 있으면 집중하세요. 집중하면 별 필요 없었는데. 지켜보는 재미가 있네. 그래요. 형 재밌지. 그게 또 매력이 될 수 있죠. 지금 시간 많이 남았네. 아, 회랑 와, 너네 좋은 거 같아. 참돔 회 시켰어. 와. 역시. 슈퍼가 있네. 말 그대로 슈퍼. 가장 비싼 거 있는. 어떻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동네가 다 가렸다니까. 콩나물이 콩나물이 신기하네 맛이야 오늘 그냥 안 먹어봐서 솔직히 첫인사 때는 이렇게 데이트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게 될 줄 전혀 몰랐거든요 첫인사 때 다들 그 얘기 했거든요 영자님 보면은 우아하신 분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자 귀여워 좀 우아하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뭐지 가까이 못 갈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솔직해서 너무 재밌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뭔가 안 먹는데 안 먹네 왜 떨리지 귀여워 왜 떨렸어 왜 이렇게 조용해? 추워서 그래, 추워서. 추워서 떨린다고? 뭐지? 즐거웠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진짜 다 끝났네요, 진짜. 오늘 일정이? 다 끝났어. 저희 오늘 이따 또 해야지. 아니, 저 때가 마지막 사회죠? 맞아. 네. 즐거웠고, 한계에서 편했고 재밌었어요. 응. 매력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네.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걸릴 수 있을지라도, 나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죠.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맛있었고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맛있었어. 잘 쓰고 가진. 아 진짜 준비했는 거다.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갈 뻔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뭐 학교도 갔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네. 이런저런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잘했네. 상철 씨 뭔가 변했었고 진짜. 자신감도 생겼어. 자신감 생겼다. 눈 봐, 눈 빛. 시간만 될 수 있는 거. 정말 왜 그런 걸 말하나? 진짜로. I didn't wanna love you. But I felt like you made me. No, I think I hate you for it. I didn't see you coming. The scars that you gave me, really thought I forgave you for. I tried everything.